밤. From morning till night. 위에 문장 보십시오. 키워드는요? 키워드는요? 예, works 아닙니까? 옆에 있는 마더는 보이잖아요? works 일하신다. 누가? 우리 어머니. 아침부터 밤까지 키워드는요? 아침, 밤, morning, night. 그러면 works와 morning과 night만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물론 옆에 있는 my mother도 보이고 from, till도 보이지만 키워드를 붙잡고 엄마 뱃속말로 악구에 맞춰서 말이 되면 되도록 연결시켜버리는 것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능력이다. 그랬잖아요. 아니 3살 먹은 어린애한테 일한다, 아침, 밤 세 개 말 합쳐가지고 말 만들어 볼래? 아침부터 밤까지 일한다 이지 뭐야. 말 만들잖아요. 내가 말한 것은 그것이 바로 엄마 뱃속말의 근거예요. 아시겠어요? 선생님, 그래도 이 브람 모닝 딜 라이슨 어차피 나는 알지만 익혀야 했던 아이들이 익혀야 할 아이들은 익혀야 되잖아요. 그래요? From morning till night. 프람 똥프랍니다. 농촌에 아침부터 띨띨띨띨띨띨띨띨띨띨띨띨 뭐? 띨띨한 띨띨하게 노는 밤까지 농촌의 아침부터 띨띨하게 지냈던 밤까지 계속해서 놀기만 했다. 아, 그 장면 느끼세요? 뭐라고요? From morning till night. 뿌람뿌람뿌람뿌람 뭐 농촌으로부터 농촌의 아침으로부터 띨띨띨띨띨띨띨띨띨띨띨띨띨띨띨띨한 밤까지 계속해서 놀기만 했다. 말은 말로 익혀버리는 게 가장 좋고 또 그래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죠. 출발 시작의 프람의 용법, 계속의 뭐 계속의 무슨 틸 전치사의 용법 그러지 말고요.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해서 from morning till night. 오케이? 말은 말로 익히라는 거. 예. 지금 저 뭐야 저 8번 우리 저 누구 오늘은 지금 저 8번 친구 저 누구야? 아 진아. 아 진아 학생이구나. 그 머리를 그 머리를 좀 그 바꿔가지고 퍼머 스타일로 해서 내가 잘 못 알아먹었네. 공무원 시험 준비하느라고 좀 힘들지요? 예.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시고 여러분들은 분명히 영어 어렵지 않게 자기만의 엄마 뱃속말로 잘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나갑시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영어건 무슨 중국어건 일어건 불어건 세상의 모든 말은 명동이라니까요. 웍스 붙잡았습니다. 모닝 잡았어요. 나이 잡았어요. 웍스 일해요. 일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to night이 아니라 이때는 till night이 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 하려고 그래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해서 일하신다라는 요 works 때문에 till이 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말의 악구 선생님이 이제 악구라고 자꾸 이제 나만의 얘기가 되는데 아니 보통 그렇게 쓰지 않습니까? 뭐 악구가 맞아야지. 그럼요. 억구가 맞아야 되고 악구가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아침부터 밤까지가 뭘 꾸몄어요? 어디에 걸려요? 어, 일한다. 그럼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 그러니까 쓰리지요. 부사구. 밑에 보실래요? 전맹구가 형부 동문을 꾸며 그것을 뭐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억지로라도 만드세요. 과장된 이미저리화가 가장 오래 남습니다. 전명구라고 하는 사람이 말이죠. 우리 형부 동문회를 아주 개최를 하는데 아주 잘 꾸미고 있는 장면 그렇게 느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게 뭡니까? 예. 전치사 플러스 명사고 전면구의 조사 토시가 형용사나 부사, 동사, 문장 전체를 꾸미면 알아쓰리다.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밑에 복잡다다는 아무리 뭐 복잡한 뭐든 뭐 부사, 부사고, 부사절, 부사적인 용법. 아이, 그런 거 하지 말아요. 그냥 쓰리 그래 버리면 다 끝나요. 골라라. 같은 용법 1, 2, 3, 4, 5번에서 똑같은 그 조토만 가지면 다 문제 알아쓰리만 고르면 답이에요. 우리가 뭐 문법이나 구문 공부하면서 부사, 전치사, 접속사, 관계사, 부정사, 동명사, 분사, 와법, 가정법, 특수구문 이런 것들이 부사적인 용법, 부사 역할을 할 때 뭐 부사 상당어, 구절, 뭐 용법 이런 것보다는 우리의 알아쓰리는요 그것들을 딱 아우러버리는 보듬어버리는 훨씬 넓은 범위의 개념이라는 거. 아, 노래 또 한번 해야지요. 예. 전치사 명사구가 예, 그 전치사 그 자체의 조토가 형부동문 형용사 부사 동사 문장 전체를 수식하면 쓰리다 하는 거. 전맹구가 형부동문 꾸며 알았으니 전맹구가 형부동문 꾸며 알았으니 한 번 더 전맹구가 형부동문에 꾸며 알았으니 전맹구가 형부동문에 꾸며 알았으니 전명구가요. 예, 그 전치사 그 자체의 조토가 형부동문을 꾸민다. 무조건 알았으니 부사구다 이거예요. 그죠? 자, 요 내용에서 더 이상 설명할 것은 없는데 중요한 것은 역시 우리 위대한 엄마 뱃속말 웍스와 모닝나잇. 세 가지만 가지면 바로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해서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틸이 왔다. 오케이? 이렇게 키워드 잡는 게 중요하고요. 밑에 문법적인 내용이 있으려면 그 지금 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형부 동문에 꾸민 사람이 누구야? 누가? 전명구가. 전명구가 뭐를 해서 형부 동문에 꾸며가지고 알아서리라고요. 오케이? 오케이. 뭘 공부했어요, 우리? From morning till night.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밤까지 계속해서. From morning till night. 예, from morning till night까지 이었습니다.